달라 노르마 나왔습니다. 여기도 역시 미친 사과가 들어가 있죠. 근데 미친 사과 뭔지 아시겠죠? 파스타에 고기도 안 들어가도 맛있지. 사실 시칠리아 사람들이 노르마 알라 노르마를 제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제목에도 얽혀 있는 게. 시칠리아에서 태어난 굉장히 세계적인 오페라 작곡가 있답니다. 위대한 음악가가 탄생했다는 게 너무 기쁜 나머지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제일 썼던 제일 대표적인 오페라 그 노르마래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붙여서 알라 노르마라는 파스타를 만들어냈고 지금은 사실 시칠리아를 대표하는 메뉴가 된 거죠. 근데 이 요리사분들도 얘기는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시칠리아의 대표적인 화산이 에트나 화산이라고 있는데 그 에트나 화산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알라 노르마에 있는 구성하는 거 보면 하얀 게 치즈인데 이 치즈는 에트나 화산에 쌓여있는 눈 바질은 에트나 화산 밑에 있는 녹지대 토마토 소스의 토마토는 에트나 화산에 분출한 용암 빨간색이죠 가지는 회색빛인데 에트나 화산의 화산재 그걸 뜻한대요 이 미친 사과가 정말 대단한데 맛의 깊이를 줘요. 우리는 가지 무침만 해 먹는데 사실은 가지 볶아 먹거나 가지 밥에 먹거나 할 수 있는 건 맛있습니다. 왜 가지를 미친 사과라 했을까? 못 먹게 하려고 했을까? 너무 맛있어서. 제가 오늘 지금 미친 사과를 헤매리려고 두 가지 같이 시켰는데 네, 따로 시키는 게 낫습니다. 매력이 더 달라요. 그래서 가능하면 따로따로. 나는 고기 안 들어간 파스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매력있는 하우스 와인도 좋고 밤은 기뻐가고 저렇게 연기 나는 건 뭘 굽고 있는데 그 굽는 게 기름이 많다는 거죠. 그렇지. 제가 찾는 건 저겁니다. 눈이 끝내준다. 팔레르모의 명물을 먹으러 왔지요. 맞지 이거지. 스티키 올라. 그렇지. 와. 곱창구입니다. 곱창구. 스티키올라 퀘스토 퀘스토 비라모레티 맥주까지 성공적으로 주문했습니다 우와 자꾸 이 앞으로 왔다 갔다 하고 싶죠 이 냄새가 향수보다 더 좋아 아 제가 주문한 건 스티키올라라고 소곱창 부위하고 그 다음에 이 파를 삼겹살로 이렇게 말아 놓은 거 그다음에 요거는 소고기인데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지. 나왔습니다. 오, 맛있다. 레몬 뿌려서 왔다 곱 좋다. 아니 어떻게 곱이 이렇게 많이 들었지? 곱이 되게 많이 씹히는데 연합니다. 이 스티키올라는 사실 지금은 소곱창이지만 이게 송아지도 있고 염소도 있고 양도 있고 내장으로 이렇게 굽는 요리를 스티키올라라고 한답니다. 맥주보단 소주가 어울릴 것 같은데. 우리 곱창하고 약간 다른 거는 곱창 손질을 거의 비슷하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특이한 게 곱창 손질할 때 지방 그 막을 갖고 이렇게 씩씩 감아갖고 약간 희한하죠, 구워놓으면. 근데 우리 곱창이랑 똑같습니다. 전 세계 내장 음식 똑같은 거예요, 맛있기로 하면.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몰티노 만져베리. 야, 이것도 한국에 있는 음식인데 삼겹살 파마리. 요거는 소고기를 펼치고 안에다가 프로슈토하고 치즈하고 나 이거 맛있다. 아, 견과류 같이 다져갖고도 갖고 말은 어 맛있다고. 아, 이건 맥주 맛 그게 아니라 이거 딱 각이 소주 각인데. 아니 올리는구나. 맛있지. 이건 뻔한 맛이겠지. 삼겹살 파마리. 아, 이 레몬즙이 눈에 띄었어. 눈에 들어갔어. 눈이 소독됐어. 맛있다. 이 삼겹살 파마리가 여기 말로 먹고 마셔라래요. 먹고 마셔라. 그래서 그런지 술하고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레몬하고 이렇게 구이가 잘 어울리는. 이거 빵이랑 먹어도 맛있겠다. 한국에서도 곱창 먹으러 갈 때 레몬즙 가져가서 뿌려 먹어봐야겠는데? 정말 내장 음식은 실망을 안 시키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마다 내장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약간의 성인식 비슷한 거? 나이를 들면서 어른인 척 하거나 약간 맛을 아는 척 하려고 하면 뭔가 내장을 거쳐야 되는, 왠지 미식가 내장을 먹는다는 것 때문에 내장을 먹어야 되는 약간 그런 걸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먹다 보니까 결국은 내장의 맛에 빠져서 어느샌가 내장을 찾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근데 내장은 진짜 못 끊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꼭 그래서 해외여행 하게 되면 어느 지역에 가든 그 지역에 내장 요리 잘하는 뭐 스튜나 국이든 찌개든 아니면 조림이든 꼭 찾게 돼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런 내장을 잘하는 집을 찾다 보면 다른 것도 잘해. 여기 식당은 아닙니다. 자, 끝내주죠. 여기 신유품점입니다. 치즈, 햄 같은 것들. 이렇게 와인이나 샴페인들하고 파스타 재료들, 파스타 소스도 있고. 완전 신유품이죠.
여기 이탈리아 와인이 되게 유명한데 그중에서 시칠리아 와인이 있습니다. 여기 있네. 에트나로소. 여기 앉아도 이렇게 보통 다니시다 보면 이 식료품점에서 이렇게 테이블이 한두 개씩 있거든요. 그러면 단골이나 이렇게 먹고 갈 사람들 앉아서 간단하게 식욕을 돋구면서. 아니, 이 장부. 운 딸리에네. 시. 저 와인하고 먹을 모듬을 시켰습니다. 모듬. 여기 햄 모듬 나왔습니다. 딸리에레가 그냥 도마란 뜻인데 우리 주문 그냥 모듬 접시 그런 거로 통용됩니다. 프로셔토. Yes. 코파. 코파. 살라메. Si. 다 맞췄습니다. 이거는 그리신. 그리신이라고 했고 햄 같은 걸 같이 먹는 하나 일종의 빵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햄 종류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탈리아 레스토랑 가시면 프로셔토라고. 돼지 다리를 소금에 절여서 만든 생햄. 그 다음에 이건 아마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것도 생햄인데 색깔이 좀 다르죠. 진하고 사이사이 지방 많이 들어갔죠. 이거는 돼지 목살로 만든 거. 꼬빠라고 하죠. 꼬빠. 그 다음에 이거는 살라미. 돼지 갈아서 넣은 거니까. 근데 공통점은 소금에 절여서 만든다는 거. 그리고 다 생이죠. 익히지 않은 햄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프로셔토는 이렇게 해서 그리시니에다 이렇게 말아갖고 이렇게 생햄을 싹 말아서 와인을 한 잔 머금고 이번에 이거는 꽃바. 이 꽃바는 목살. 전 개인적으로 이거 좋아하는데 이거는 구하기 한국에 잘 없는데. 오 맛있다. 확실히 프로슈토가 향은 더 강한 것 같아요. 꽃바는 사실 짭짤한 맛은 좀 약해요. 저녁 식사 하기 전에 여기 이렇게 살롬메리아에 들려서 와인하고 생햄을 먹고 식욕을 돋구고 간다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식욕이 막 뭉글뭉글뭉글뭉글. 햄 시정으로 맛있구나. 이게 살라메를 보면 확실히 소금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살라메가 사실은 살레가 소금. 아메는 전미사 붙여서 소금의 절이다 뭐 이런 뜻이라는데 여기 트라파니가 되게 소금으로 유명합니다. 유럽에서 굉장히 오래된 염전으로 유명하고 1000년 정도 됐다고 해요. 그 소금에 절여서 그렇게 당연히 염장식품이 발달했겠죠.
짜. 짜면 어떡하지? 아니, 와인을 먹어야지. 역시 그냥 먹었을 때하고 이 굉장히 강한 향의 고기나 강한 향의 치즈랑 먹으니까 되게 잘 어울리네요. 에뜨나산의 와인이 되게 품종이 특이해서 와이프도 가서 먹어보라고. 에뜨나산이 이 시셸 굉장히 유명한 화산입니다. 제일 높고요. 화산토가 포도를 키우기엔 되게 좋답니다. 근데 그것도 있지만 산이 워낙 높다 보니까 햇빛은 강렬하게 받고 기온은 그렇게 뜨겁지가 않대요. 그래서 포도 키우는데 굉장히 적합합니다. 이게 특히 유럽 여행하다 보면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신용품들 많은데 겁먹지 마시고 그냥 들어가세요. 말을 안 통하지만 단골인 것처럼 이거 진짜 들어가 보세요. 재밌습니다. 쿠스쿠스 베세 알라 트레퍼런세 아쿠아 나투랄레 나투랄레 그라츠. 제가 지금 뭐 먹으러 왔냐면요, 쿠스쿠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칠리아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은 그리스 쪽하고 저쪽 아랍 쪽하고 접해 있고 이쪽은 유럽이나 밑에 쪽은 북아프리카하고 접해 있습니다. 팔레르모에서 더 밑에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트라파니 쪽이 이제 북아프리카 쪽이고 해서 사실 이 쿠스쿠스라는 음식이 저쪽 북아프리카 쪽에서부터 들어온 거거든요.
your African heart. 그라시에. 보시면 아마 이거 드셔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좁쌀처럼 생기고 마치 그냥 국물 같죠? 근데 이게 파스타입니다. 파스타. 먹기 전에 설명을 좀 드리면 쿠스쿠스는 뭐냐면 아까 놀 때 설명드렸지만 아마 세상에서 제일 작은 파스타라는 명칭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파스타를 만들 때는 밀의 한 종류인 듀럼밀을 쓰는데 이거를 밀가루처럼 곱게 빠는 게 아니라 조금 굵게 빠합니다. 네, 굵은 밀가루. 그걸 세몰리나라고 합니다. 세몰리나. 이 쿠스쿠스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그릇에 세몰리나를 넣은 다음에 소금물을 들었고 이렇게 휘어저으면 알갱이지죠. 그렇게 알갱이를 만드는 겁니다. 아니면 손바닥으로 슬슬슬슬 비벼갖고 알갱이를 만들어서 건조시키는 겁니다. 떠들었더니 먹어봐야겠네. 사실 숟가락 줬으면 좋겠는데 숟가락이 없죠. 그죠? 이게 먹어보면 안 맛있다. 이게 무슨 파스타야. 밥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신기하다. 이 위에 들어가는 생선은 계절 생선. 제철에 제일 많이 나오고 제철에 제일 좋은 생선 쓴답니다. 이건 맛있다. 북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 채소하고 고기 위주의 쿠스쿠스를 먹었다면 이쪽 시칠리로 넘어서 시칠리는 부신한 바와 같이 거의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다 보니까 생선 위주로 된 쿠스쿠스가 더 유명해졌고 처음에 그냥 이렇게 드시고요. 제대로 드시는 방법은 스틱 국물을 살살 끼얹어서 아까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국물을 뿌려 먹어야 돼. 아까 고춧가루 뿌려 먹으러 갈지 고추기름 같은데? 아 어서 먹어본 맛인가 했더니 그거네 그거. 아 진짜 정확해요. 맛있는 동태찌개집 가서 국물은 이제 시컷 먹고 남은 국물에다 밥 넣고 졸인 거 있죠. 김가루 안 넣고 딱 그거예요. 동태국의 좁쌀밥. 이거 맛있다. 국물이 약권이에요. 내가 예술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네? 구스토소. 쌍타봉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라치. 그라치야. 그거 참 신기하네. 뭐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신받다 했는데? 어쩜. 어? 여기 뭘 그 생겼다.
어? 여기 뭘 그 생겼다. 레고. 레고 문어. 문어도 맛있고. 엔초비? 어, 여기 있다 이거 이거. 사르데아 베카비코. 예스. 맞지.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아스카. 이게 정확한 명칭이 사르데아 베카피코. 우리로 치면 오징어 순대 그런 느낌입니다. 겉엔 생선 맛 나고 안에는 뭔가 완자인데 부드러운 완자. 빵가루의 고소함이 있고 양파 맛이 느껴지고 맛있습니다. 사르데는 정어리, 베카비코는 새 이름인데 옛날 귀족들이 그 안에다가 속을 채워서 먹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비싸서 못 먹고 구하기도 힘드니까 그래서 일반 서민들이 제일 많이 잡히는 종류 중에 하나인 정어리에다가 그런 속을 만들어 넣어서 그 오징어 순대처럼 순대를 만들었다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어느 나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재료가 풍부한 곳은 어떤 음식이든 대체할 수 있는 재료를 갖고 대체품을 만들어서 저렇게 소리 시장 확실히 저렇게 소리 질러야 장사가 잘 돼. 딴 거 먹으러 가야지. 차오. 저 메뉴판에 보시면 맨 밑에 카치노 카발로라고 있죠. 저기 치즈, 치폴라, 양파, 엔초비, 그 다음에 포모도. 우나 프로치오네, 디 스피치오네. 일명 시칠리아 사람들의 피자 스피치오네. 어우 냄새 강한데 한번 먹어볼까 일단. 스피치오네가
그리스의 스폰지라는 말에서 나왔다는데 생긴 게 스폰지같이 생겼어요. 식감도 스폰지 같은 것 같아요. 약간 일반 피자에 비해서 굉장히 빵이 두껍습니다. 일반 피자보다 되게 강해요, 맛이. 향이. 우리는 사실 피자를 먹을 때 피자의 빵 맛보다는 위에 소스나 뭐가 토핑되어 있는지 그게 중요한데 아, 빵 맛하고 되게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네. 이건 피자라기보다는 피자 빵입니다, 피자 빵. 빵이 되게 부드럽습니다. 위에 소스에 엔초비가 들어가서 소스 맛이 훨씬 진하게 느껴져요. 전혀 비린 맛도 없고 고기 감칠맛이 나요. 이탈리아라고 하면은 피자가 생각나고 피자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토마토죠. 포모도로가 토마토입니다. 포모가 사과고 도로는 황금. 그래서 일명 황금사과라고도 부릅니다. 토마토가 마치 이탈리아가 산지과 같잖아요. 근데 우리 멕시코 시대 갔을 때 말씀드렸지만 토마토의 원산지는 멕시코입니다. 이 스페인 쪽에서 신대륙을 발견해서 거기에서 토마토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농작물을 갖고 왔는데 식재료로 쓰기까지 17세기까지 약 한 100년 걸렸답니다. 100년 가까이. 재미있는 거는 16세기에 토마토가 들어왔을 때는 이탈리아에서 환영받지 못했다는 거. 원래 그때 당시 자체가 유럽 사람들이 식재료로 채소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때였고 신대륙에서 온 채소다 보니까 되게 무서워했대요. 이 토마토가 뭐 나병을 일으킨다 뭐 이런 소문도 있었고 또 심지어는 이 마녀들이 날르기 위해서 바르는 연고를 만드는 재료로 쓴다는 소문이 있어갖고 토마토에 대한 억측이 되게 무성했대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안 먹었겠지. 근데 사실은 이게 되게 이뻤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로 식용보다는 관상용으로 키웠었다는데 그러다가 토마토의 진가를 발휘하게 된 거죠. 사실 이탈리아에 토마토 없다고 음식이 거의 안 될 거려. 모든 음식에 토마토를 많이 쓰니까. 웬일 들으면 다 포모도로. 매력 있네. 진짜로. 뭐 생각나겠는데?